네, 그럼 감독님부터 한 분씩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드맨을 쓰고 연출한 하준원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일반인이 시설에서 매우 긴장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지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어요. 네. 아무튼 뭐 오늘 귀하신 분들 모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은 많은 호응을 좀 해주시고 댓글, 뭐 평점 이런 거좀 많이 좀 좋게 남겨주시고 그래도 별로였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0점 이런 거 하지 마.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찍었던 그해 겨울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주 뜨겁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게 바쳐질 그런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이렇게 꽉 차있는 객석을 보니까 계속 데드맨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와주셔서 꽉꽉 매일 차는 그런 객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심여사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요. 제 어깨 뽕처럼 되게 파워 있고 굉장히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분장 굉장히 좀 이렇게 전에 해보지 않은 걸 해서 배우로서 굉장히 재밌었고 신났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주실지 제가 변신한 모습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드맨에서 공이 주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무대 인사가 너무 오랜만이라 굉장히 떨리는데 좋은 선배님들과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이제 저희 데드맨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드릴 텐데요. 답을 알고 계시면 손을 들고 크게 정답을 외쳐주시면은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직접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데드맨의 개봉일은? 여기. 네, 맞습니다. 나는 질문이 뭐였지? 아는데 저희 여기 3명 배우분들이 계시잖아요. 말고 출연진 두분 아시는 분. 제일 먼저. 맞았어.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드릴 문제는요. 우리 하준원 감독님께서 전에 봉준호 감독님 아니, 봉준호 감독님이랑 공동 집필을 하셨는데요. 질문도 안 끝났는데 벌써 아세요? 하셨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주 하얀 옷 입은 아가씨가 예쁘게 뭡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요. 악수.
제 문제는요. 전 영화에서 공이주 역을 맡았는데요. 그럼 조진웅 선배님이 맡은 역할의 이름을 이반인데요.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오미지는 알고 와야 돼. 어, 문제가 미신 거 봐. 저 내려가시겠어요? 천천히 와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재미있게 관람해 주십시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선물 드린 분도 그렇고 오늘 다 이렇게 선남 선녀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이렇게 귀한 거를 마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진영 씨 말씀처럼 이상한 점수 그런 거 주지 마시고요. 저 힘들어요. 제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오늘이 굉장히 떨리는 날입니다. 사실 언론과 그리고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틀어주실 그 배급하시는 분들 앞에서 낮에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이 날이 사실은 굉장히 떨리는 날이죠. 그리고 지금은 더 떨리는 이유가 또 아주 유명하신 또 팔로워분들 많이 보유하신 그런 인플루언서들 분들께서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이 영화를 또 어떻게 보실까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은 아까 서두에 인사드렸듯이 아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저희 셋, 저희 감독님까지 포함해 이 넷 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배우들과 함께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를 뚫고 대한민국 1월에 2024년 1월에 처음 개봉하는 데드맨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대 인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사회 즐겁게 잘 보시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SNS에 좋은 평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